어떤 작품과 관객의 어떤 사적인 은밀한 대화를 넘어서서 좀 더 나아가서 어떤 대화를 끌어낼 수 있는 어떤 단추가 되는 거라고 생각합니다. 현재까지 역사와 기억, 시간, 장소를 키워드로 해서 장소 특정적인 설치와 다큐멘터리 영상과 사진, 인터랙티브 미디어 작업으로 전시가 행해지는 장소의 역사성과 사회문화적인 측면을 리서치하고 인터뷰에서 작업이 제작되고 또 전시 디스플레이도 그에 맞게 관람객의 동선을 만들어 왔습니다. 이번 동산문화회관 4 전시실에서의 전시는 이러한 키워드를 중심으로 하면서도 저 개인의 서사가 주가 되는 역사적 서사와 기록을 중심에 두고 이것이 누구나의 서사에 포함되는 보편성으로 확장되어서 공감을 끌어낼 수 있도록 매체와 전시의 동선을 이 전시장에 맞게 구성했다는 점입니다. 한반도의 분단은 구체적으로 우리 각자 일상에 굉장히 다각도로 관여하고 있고 영향을 미치고 있습니다. 이렇게 분단의 기억이 엄청 멀어 보이지만 실제적으로 정치적, 심리적 무의식에 바탕을 두고 개인과 집단에 작용을 하고 있다고 생각을 하고 이러한 작용을 제 개인 가족의 서사를 재구성함으로써 보여주고자 합니다. 제 개인의 어떤 그 가족사를 영상 체험을 통해서 극대화시키고 어떤 다양한 감상의 스펙트럼을 공감을 통해서 보여주고자 합니다. 현 시대를 바라보는 저만의 시각적 표현이라고 했을 때 어떤 시그니처 같은 반복이나 시각적 패턴의 유형은 제가 지향하는 현대 미술의 유형은 아닙니다. 그러나 어떤 장소 특정적인 전시 설치가 주를 이루면서 사포로 가라는 공간이라든지 인쇄물, 책, 그리고 사물과 식물, 공간을 스캐너로 스캐닝한 스캐노그래피가 제 작업의 중요한 작업 방식이라고 할수 있습니다. 창작자로서 감상자가 제 작품을 보고 쉼이나 휴식을 취하기도 하고 또 삶의 활력이 되기도 하다면 그것이 저한테는 굉장한 피드백이 되는 보람이고요. 다른 시선으로 세상을 바라보고 또 세상을 질문하게 할수 있다면 그것이 제가 자연스럽게 관람객에게 어떤 태도와 행동으로 변화를 주게 할수 있다면 그것이 최종적으로 제가 하는 미술 활동의 목표가 될수 있겠습니다. 개인적인 미술 생산 활동이건 또한 여러 분야와 협업을 통한 다원 예술이건 그것이 나라는 사람의 삶의 경험과 실천이 반영이 되어서 저를 포함한 다른 이의 시공간을 함께 풍요롭게 할수 있었으면 합니다. 이게 예술가의 특징이 사회화되지 않은 그런 자유로운 생각, 정신, 생활 습관, 뭐 이런 태도들 때문에 시스템 안에서 뭐 행정이라든지 이런 부분과 좀 엇박자가 많이 나죠, 사실. 근데 오히려 그런 사회화된 어떤 그런 구조에서 느껴져 있는 그런 어떤 위치, 포지션 때문에 좀더 이제 사회와 거리를 두고 바라볼 수 있는 어떤 지점들. 그런 거리두기를 통해서 좀더 인간과 자연을 좀더 객관적으로 볼수 있지 않을까. 객관적인 거리를 가지고 예술가적 상상력과 어떤 창조력 이런 것을 고안하고 또 제안할 수도 있을 것 같아요. 그래서 이제 그게 저한테 되게 중요한 것이죠. 네.